화부 반갑습니다. 오늘은 핫토이 제품 리뷰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일단 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네요. 제가 뭐 핫토이 좋아서 하긴 하지만 뭐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뭐 전문으로 리뷰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어떤 매력인지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시고 조회수도 잘 나와가지고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. 일단 뭐 저는 피규어를 어릴 때 좋아했었고 덕질하고 이런 취미가 좀 있기 때문에 시작한 거라 뭐 어찌 보면 약간 자랑 공유라고 해야 되나? 제가 좋아하는 걸 여러분도 좀 같이 좋아하고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시작한 거예요. 처음에는 한두 개 그냥 하고 말려고 그랬는데 저도 하다 보니까 뭐 재미도 있고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시리즈가 좀 이어져 오고 있네요. 아무튼 뭐 긴 말 안 하고 이렇게 모자란 피규어 리뷰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더 재밌게 알차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요, 아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았었고 지금쯤 나올 듯 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. 바로 I'm Groot. 자, 그렇습니다. 우리 귀염둥이 그루트입니다. 사이즈가 제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제품들 중에는 가장 작은 것 같아요. 일단 이 제품은 한마디로 설명이 가능합니다. I'm Groot는 아니고 귀엽다는 거죠. 야, 이건 진짜 귀여움의 요소를 다 담고 있어. 이 초롱초롱한 눈망울 봐봐. 이 작은 입하며 게다가 이 대두. 원래 이게 동안의 비결은 대두야. 여러분들 저도 좀 나이에 비해서는 젊어 보인다 소리를 좀 듣긴 들었는데 I'm Groot. 아무튼 요거는 가디언 오브 갤럭시 2 버전의 그루트고요. 파츠가 어떤 게 들어있냐면 요 본체와 영화에서 왜 그루트가 힙하잖아요. 쿵짝쿵짝 들으면서 춤추는 장면이 많기 때문에 스피커가 들어있는데 문제는 이게 봅니다. 근데 또 이해를 해줄 만한 게 이게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편이에요. 20만 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I'm Groot. 자, 그리고 또 들어있는 루즈가 그냥 새싹이에요. 이런 아기자기한 면이 그냥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지. 일단 요거 새싹을 다 털어줍니다. 근데 이게 좀 징그러운 것 같기도 하고 뭐 약간 애벌레 느낌도 나고 좀 그래요. 일단 몸에 구석구석 보면 구멍이 있어. 일단 요 목 뒤에 봐봐. 여기 목 뒤에 구멍 있죠? 구멍 찾아서 일단 제가 다 꽂아볼게요. 아이씨, 이런 게 제일 힘들어. 이거 한 개, 이거 새싹 한 개 남았는데 찾지를 못하겠어요, 한 개를. 어디 있지? 일단 스캔을 차근차근 하자. 오른쪽 다리, nope. 왼쪽 다리, nope. 팔. Nope. 끼울 데가 없는데? 이거 뭐야? 어? 아이씨. 얼굴을 교체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네요. 깜짝이야. 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핫토이는 예측을 했을 겁니다. 그래서 필요한 게 있죠. 바로 설명서. 아니 이거 새싹 끼우는 것도 설명서 봐야 되는 거야? 아, 여기 손목에! 여기 손목에 하나 안 끼웠었네. 짜잔! 자, 새싹을 드디어 다 끼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군데군데 몸에서 새싹이 자라난 모습. 이렇게 끼운 거 보니까 확실히 좀 식물 느낌 난다. 발차기. 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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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! 제기차기 따따따 따. 자, 뭐 이 정도고 일단 뭐 무기나 뭐 다른 파츠도 없고 스피커 뭐 종이 스피커 딸랑 두 개 있고 뭐 여기서 끝입니다. 20만 원짜리 핫토이 피규어에서 뭘 바랬습니까? 여기서 뭐 더 나올 게 보여줄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없어요. 자, 그렇다면 이거 컨텐츠 유튜브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분량 확보를 위해서 어떡하지? 그래, 이놈을 한번 키워볼게요. 물 주고 잘만 키우면 잘 자랄 것 같아. 잠깐만 기다려봐. 이놈을 한번 키워봅시다, 우리. 일단 요놈은 식물이기 때문에 물만 잘 주면 이게 자랄 수 있거든. 자, 영양 흙을 이렇게 담아주고. 뭐라고요? 정신 나갔다고요? 미쳤냐고요? I'm Groot. 흙이 조금 모자라니까. 오케이. 와, 거름도 들어있어요. 이것도 딱 좋아. 그루트가 식물인 거 모르십니까? 식물에 흙하고 물하고 햇빛 있으면 자라는 거지.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? 자, 구멍을 좀 파주고 요 녀석을 심어주고. 자, 꾹꾹 다져주고. 자, 아기 그루트야, 무럭무럭 자라라. 이제 물까지 주면 완벽. 잘 자라라.
괜찮아. 이게 뭔 줄 알아? 그렇지. 여기다 물 줘봐봐. 여기다 물 줘봐. 여기. 옳지. 얘가 잘할 거야. 응. 이만하게 이쁘겠지. 며칠 동안 햇빛 보고 물도 많이 줘. 잠깐 잠깐. 아, 우리 아기 많이 자란 것 같다. 너 기분이 좋구나. 햇빛도 많이 받고 물도 많이 마셨더니 기분이 좋아? 내가 물을 좀 더 줘볼게. 자, 많이 먹고 얼른 자라렴. 지금 드는 생각인데 널 중고로 팔기는 그런 것 같다. 어? 여러분들 지금 뭔가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. 지금 잠깐만, 꿈틀꿈틀거리는데 지금? 잘하라! 아, 지금 물 너무 많이 뿌렸다. 망했다. 아씨. 또 심어야 돼. 살짝 멀려. 여러분들, 제가 며칠을 정성껏 이 그루트를 키웠다니 질풍노도의 사춘기 그루트로 자랐습니다. 와, 너무 신기하다. I'm Groot. 자, 그렇습니다. 인피니티 워에서 나왔던 그루트 버전이고요. 요 녀석은 다행히도 루즈가 좀 있어요. 이런 손 모양. 이거 막 변신하죠? 손이 이렇게 쫙 나뭇가지로 변신할 때. 그리고 영화 내내 두드렸던 게임기, 휴대용 게임기도 있고요. 요런 거 의외로 디테일하게 돼 있는데 게임은 재미없게 생겼어요. 보시면. 네, 재미없겠죠? 그리고 이 녀석도 아기 그루트와 마찬가지로 요런 나뭇가지. 그전 버전이 약간 새싹 같았다면 이번에 좀 자라서 그런지 그냥 나뭇가지예요. 한번 부착을 해볼게요. 요번엔 설명서 좀 안 보고 한번 넣어볼게요. 팔. 팔 쪽에 하나 있고. 뭐야? 어디 갔어? 제가 사실 그 아기 버전 그루트에 새싹을 지금 세 개를 잃어버렸습니다. 우리 깸브링 주니어 송찬이가 다 뜯어버렸어요. 그래서 요거는 진짜 잃어버리면 안 돼. 짜잔. 자,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가 양팔에 그리고 무릎 쪽에 골반 쪽에 있고요. 자, 아직 파츠가 끝난 게 아닙니다. 바로 무기. 그루트가 쐈던 그 레이저 총 같은 건데 디테일은 엄청납니다. 아마 영화의 고증 그대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손잡이 부분에 도색까지 아주 잘 돼 있습니다. 요 총을 한번 들고 있게 만들어 볼게요. 야, 이 포즈 되네. 다다다다다다다. 바로 요거죠. 그루트도 왜 로켓하고 같이 다니면서 전투를 제법 많이 했거든요. 그 장면 그대로 연출 가능합니다. 자, 이거 무기도 있지만 저는 요것도 한번 달아보고 싶어요. 오, 요건 좀 살짝 오우씨, 팔 빠지네. 와, 이게 좀 세 보인다. 이걸로 이제 도끼 날을 이렇게 감싸가지고 팔을 싹둑 하면 스톰 브레이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. 자, 이제는 관절 가동을 한번 보겠습니다. 머리는 이렇게 다 360도 돌아갈 것 같고, 팔은 360도 다 돌아가고, 허리는 오우씨, 야, 이게 좀 무섭네. 허리는 360도 다 돌아가며 빠지고요. 아, 참 보여줄 게 없네 이게. 자,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, 이제. 자, 같은 그루트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? 이 녀석은 진짜 뭐 그냥 세상 물정도 모르는 그런 순수한 얼굴이라면 이 녀석은 이제 삶의 풍파를 겪고 이제 사춘기 접어든 거지. 중2병 때문에 상당히 까칠해진 그런 단계의 그루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두 종류의 그루트를 한번 살펴봤는데요. 이제 마지막으로 포즈 취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의 포즈입니다. 베이비 그루트와 사춘기 그루트. 자, 이거는 뭐 가디언 오브 갤럭시에서 꼬막의 삐를 받으면서 즐거운 모습의 그루트를 표현해봤고요. 요거는 영화 종일 두드렸던 게임기, 중2병 게임에 환장한 거의 뭐 사춘기 시절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. 예. 자, 그루트가 워낙에 사람들이 좋아했던 캐릭터이기도 하고 핫토이로도 나왔었는데 요게 솔직히 보여줄 게 많지 않다 보니까 두 대를 모으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.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. I'm Groot. We'll be right back.